근데 이런 저도 네 사랑해요. 네. 네 저도요. 네. 재밌네. 저도 친추. 실버 두 명이랑. 저도 친추. 닉네임 뭐예요? 등모상 전훈요. 육수 뭐야? 육수 빠져. 네 3kg인데 감당 가능하세요? 디스코드 하실래? 근데 나 진짜 벌레인데. 아 내가 뭐 벌레들이랑 한두 번 하나. 아니 디스코드. 아니 디스코드 아이 디스코 이 이분이 여성 프로게이머잖아. 여성 프로게이머 벤하 듀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오랜만입니다. 아, 대회는 잘 하고 오셨나요? 안 보셨잖아요. 아 혹시 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가능할까요? 일본 팀 팬넬에서 이제 여성 팀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 페스티벌입니다. 페스티벌?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그 대회 성적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이번 거? 네네네. 개발렸어요. 뭐 화려한 그 이력서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번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 있다. 일단 저희가 이번 세계 대회에서 엄청 빠르게 쫑났거든요. 이제 적 팀이 애초에 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이에서도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. MVP 다 먹고 잘해가지고 뭐 다 보셔서 아실걸요? 이거 덴모님만 모르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들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팀이 졸라 못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니 팀이 졸라 못했다는 아니고 저는 네네. 그래도 할 만했는데 네네. 팀원들이 긴장을 좀 했다. 지금 남 탓하시는 거네요? 아 아니에요. 일본인 넷에 한국인 하나야?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? 그거 할 줄 아시나? 그거요? 그 모에이꿈? 모에이꿈? 해본 적 없는데? 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일본인이면 그쵸? 이거 뭐 다 아는 거라고 하던데. 저는 한국인이니까 뭐.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? 저 한국 나이는 23입니다. 한국 나이로 23? 아 뭐야 나 동갑이네. 진짜요? 뭐 진짜요? 진짜요는 뭐. 아니 근데 혹시 제 방송을 뭐 평소에 좀 보세요? 보죠. 저 옛날에 덴모님 유튜브에도 올라갔는데 기억 못하세요? 아 나죠 아 그때 친추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추창에 사라져 있더라고요. 다른 닉네임으로 닉변하셨잖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저 페스티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. 남자팀이랑도 스크림을 할 거 아니에요? 남자팀이라고 막 무시하는 애들도 있나요? 저희가 여자팀이라고 무시하는 친구들 있냐고요? 네네. 일단 일본 쪽은 그랬던 사람은 없는 거 같고 좀 한국팀이랑 몇 번 했었는데 네. 특히 그 아마추어 쪽? 아 그쪽이 진짜 많이 막 티베깅 하고. 아 애들아! 아이씨 왜 꼭 한국이야 이씨. 전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밟아주면 된다고 보거든요. 아마레기들 다 이겼잖아. 그쵸.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대회를 관심이 없어서 안 봤으면 몰라도 본 사람들 중에서는 뭐라 할 사람 없을걸요? 아 그 정도로 잘했다고? 일본 대회랑 이제 이겨서 아시아 게임 올라와서 우승한 거랑 다 합쳐가지고 ACS 270이었거든요? 270? 그 정도면 양악한 건데?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에서는 조금 발려서 빨리 끝났지만은 대회에서 뛴 선수들 뭐 KDA나 랭크 매기는 거였는데 거기에 제 저 3등, 7등 막 들어가 있고. 아니 그 정도라고? 진짜 대회에서는 잘해요. 근데 랭크가 더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팀게임이랑 솔랭은 다른 거니까. 하여튼 그래서 주픽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일단 팀에서 엔트리하고 있고. 그럼 엔트리 한번 보여주시죠. 저 바이퍼 잘하는데? 저희는 사실 페스티벌님의 엔트리가 보고 싶은 거지 바이퍼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. 아이스박스에서 레이즈 해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아박 레이즈는 진짜 숙련도가 높아야 되는데? 솔직히 얘기해서 덴모님처럼 그 화려한 QQ 타기 그런 거 절대 못하거든요? 그래도 스킬 봤습니다. 오케이. 그때 우리 그 유튜브 영상 올라간 것도 아이스박스였는데 기억 안 나죠? 아 기억납니다. 기억나요. 그 이후에도 조금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. 장막을 안 치고 와가지고. 내가 캐피. 미드. 미드. 야. 미드 플랭킹. 스파이크 플랜트. 아유. 가비.
잠깐 근데 이거 딱 느낌 큐가 낮은데? 근데 이런 큐에서 양악하시잖아요. 원래 예전에는 이런 큐 그냥 만나면 그냥 제트 잡고 두들겨 패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아 요즘 좀 똑똑한 플레이 하고 싶어가지고. 바이퍼로는 똑똑 패는 거 불가능? 아 가능하.. 아 나 죽었다. 3명 찬이 어! 아 이정 머리.. 아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월드컵 보느라 방송 안 켜고 좀 쉬었거든요? 네, 그래서 지금 손이 좀 안 풀려있는 상태. 아 오케이 오케이 갈 수 있어. 어, 근데 요즘에 네네. 도쿄, 홍콩에 한국인 진짜 많은 거 느끼세요? 아 그럼요. 근데 저랑 하면 상대 한국인이 좀 많이 만납니다. 아 확인 확인. 아 까비. 아 이거 제가 AA 갈게요. 아니 이거 사실 아박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안 쓴다? 못 이겨 게임. 피드백 마렵네. 와 애들. 굿. 어 생겼다. 저 스킬은 잘 쓰는데요. 어 들었어? 아, 패스하네. 선생님. 아 왜요? 에이 막아준다면서요. 아예 아 전 두 마리 땄는데 아니. 어 나도 두 마리 땄어. 어 이거 다시. 어 왜 안 맞아? 아 넌? 벨트 세 명임 세 명. 나니? 관련 없는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? 아 뭐죠? 스위치 이번 연도까지만이라는데 진짜임? 진짜 정말 관련 없는 얘기를 하시네요? 아 그냥 궁금해가지고. 게임이나 집중하세요. 아시겠어요? 네. 네.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야이! 게임이나 집중하세요. 그 MVP 맞으시죠? 랭크에서도 MVP이긴 해요. 끝에서. 괜찮습니다. 진짜 괜찮아요. 긴장 안 하고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런 저도 네 사랑해요. 네. 네 저도요. 네. 아니 총을 왜 이렇게 막 쏘니? 아시아. 세이저 그 이게 나이스 트라이야? 네 킬댓 봐봐 나이스 트라이인지. 아니 이게 어떻게 나이스 트라이인데? 지금 근데 페스티벌님 이거 지금 민심 돌리려면 에이스 한번 보여줘야 돼? 네 애교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. 애교? 네 게임 플레이를 못하고 있는데 애교를 보여줘야 된다고? 이거 지금 민심 돌리려면 애교 한번 보여줘야 돼. 또 뭐 해야 되는데요? 모이모이 교. 아 그거 말고 진짜 다른 거 안 돼? 안 됩니다. 그런 민심 없는 너무 어글거려 그 에바님. 세이지 아 세이지야 이씨 몇 번째야. 아 이거 어려워? 아 못 들켰다. 아 이거 어려워? 만약에 하면은 유튜브 박제할 거죠? 전 그런 거 유튜브 박제하는 사람 아니에요. 무조건 할 거 같은데? 아니 그 항마력 되세요? 이런 거 항상 들어오면 살아오는 사람이니까. 저희 방 지금 민심이 아 네. 하면 되나요? 네 해주세요. 아 오이시크 나레 오이오이경. 민심 회복됐습니다. 아 너무 더워 에바야. 아니 근데 나 오늘 이 사람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죄송해요. 아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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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을 할 수가 없어. 또 왜 그런지 아세요? 왜죠? 덴머랑 같이 하니까. 알지 알지. 또 남자친구분 있으세요? 아 없어요. 게임만 하느라. 그럼 게임만 하는 남자는 어때요? 아 저 무조건 그건 있어요. 이상형은 없거든요? 근데 조건이 있어. 나만큼 어? 게임 많이 해야 돼. 새끼 갑자기 잘하네. 버프 받았네. 또 결혼 버프 뭐냐? 오늘 팬텀 쓰지 말까?
마음이 맞았네 방금. 바로 끝났는데? 쟤 여기선 또 잘하네. 아니 그래서 이상형이 어떻게 된다고? 이상형 없는데 나만큼 게임 많이 하는 사람. 몇 시간 하는데 하루에? 나?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. 너 미친놈이냐? 아 나 뭐지? 데노라는 사람 좀 괜찮던데? 데노가 누구야? 진짜 너랑 비슷한 사람. 나이스. 왜 너이길 바랬어? 나 아니? 아니 사실 너야 나야. 여보세요? 스킨 뭐 좋아해? 페스티벌. 페스티벌이라는 스킨 없는데? 어 썰에 눌렀네. 우리 한 판 더 지면 헤어지자. 난 아직 사랑보단 게임인 것 같아. 이거 월드에 있는 거 좀 오? 나이스. 추지야, 아, 내가 캐리할게. 우리 가연이 화이팅! 화이팅! 박가연! 화이팅! 박가연! 아 나이스. 마이크를 꺼놓고 했네. 화이팅! 박가연! 화이팅! 박가연! 응, 사줄게. 가연이 땡큐! 화이팅! 박가연! 화이팅! 화이팅! 사준다. 아 통했다. 나 응원 받자마자 이 킬 했다. 화이팅 파켓. 화이팅 파켓. 아 까비. 까비. 가게기는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? 하고 싶은 말? 보고 싶을 거야. 나도.